어린이 보호구역안의 무인 단속 장비가 최근 2년 사이 2배 이상 증가했지만 발생 사고 건수는 연간 500건 이상에 머물러 제자리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 단속 장비는 지난 2021년 4,525대에서 2022년 8,423대로 1.9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3년 8월 기준으로는 총 9,638대가 운영 중입니다. 반면 같은 자료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건수는 2021년 523건, 2022년 514건으로 집계됐습니다. BTV 뉴스를 더 많이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 영상도 누르면 바로 재생됩니다. 또 다양한 서울 소식을 보고 싶으시다면 휴대폰에서 가지 앱을 다운로드 해보세요. 저희 BTV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